저기 보이는 곳이 서해 바다고요. 아주 큰 생태공원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잘 정비된 마을이 있습니다. 그 마을의 토지와 주택이 매물로 나왔는데요. 어떤 매물인지 한번 가볼게요. 여기는 마을 중심부에 편의시설도 잘 되어 있고요. 버스 터미널도 바로 앞이라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동하기도 좋습니다. 이 마을에는 초, 중, 고등학교가 다 있어요. 마을 규모가 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목적지까지 좀 빠르게 가볼게요. 네, 이제 다 왔네요. 오늘 보실 물건이에요. 네, 여기 물건지 나왔고요. 여기는 지금 공용주차장이 돼 있고, 바로 앞에는 의원이 있고요, 병의원이. 여기는, 읍내 중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지금 이쪽에서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쪽에 공용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상만, 예, 가옥으로 되어 있는데요. 뭐 문화재인 것 같아요. 문화재로 돼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골목길로 쭉 들어가면 목적물이 있는데요. 바로 이 김상만 가옥 바로 옆 건물입니다. 지금 저기 보이는 다 왔는데요. 오늘 보신 물건은 바로 저기 하늘 색깔 물건입니다. 차도 여기까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요. 여기 대문이 지금 돼 있네요. 예, 지붕 한지 얼마 안된것 같습니다. 깨끗하게 칠해져 있고, 여기는 이렇게 오수관도 다돼 있습니다. 그리고 오수관 다 들어왔고요. 수도도 다 들어왔습니다. 도시 지역으로 들어가니까 뭐 시설, 기반 시설은 잘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길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한 5, 6m, 5m 이상 될것 같고요. 한번 이쪽으로 물건을 쭉 둘러보겠습니다. 이쪽으로 해서 물건 앞으로 길이 이렇게 골목길로 쭉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소유자분이 사시는 것 같은데, 보겠습니다. 대문도 새로 하셨고, 그리고 이렇게 가추 부분을 늘려가지고 했네요. 석가래도 멀쩡하게 있고, 이쪽이가 보일러실이 뒤쪽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석가래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지붕에다가 새로 양철 지붕을 올려가지고 전체적으로 색을 칠한 것 같습니다. 창문도 하이샤시로 새로 했고요. 앞에 마당, 봉당이죠. 되게 넓게 뽑아져 있고, 또 대문까지도 거리가 있습니다. 문도 새로 하셨고, 전체적으로 내부 리모델링을 하신 것 같네요. 안에는 사과나무도 있고, 이쪽으로 옆집으로 들어가는 골목길이고요. 그리고 메인길로 가는 길입니다. 이 물건은 토지 두필지하고, 그 다음에 집 대지하고 해서 두개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이 있는 대지와 건물이 나와 있고, 그 다음은 토지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 토지도 지목이 대지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 요 물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대문이 하나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집이 한 채가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집은 멸실된 것 같고요. 그래서 대지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황은 밭으로 쓰고 있지만, 뭐 농지증 받거나 그럴 필요는 없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길이 상당히 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텃밭을 가꿔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옆에다 뭐 다른 걸 또 지을 수도 있겠죠. 이쪽 담까지 있는 곳이 경계면입니다. 여기 한 59평 정도 되고요. 저 뒤에 건물은 어디 건지 모르겠지만 문이 이쪽에 없는 거 보니까 뒷집 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집하고 여기가 장독되네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쪽 옆으로도 상당히 넓게 있네요. 지금 여기가 경계입니다. 경계. 경계가 전체적으로 담으로 둘러쌌기 때문에 옆터지와 뭐 분쟁 생길 일도 없고 잘 돼 있습니다. 담벼락으로 다 돼 있어서. 그리고 안에는 대추나무가 좀 보이고, 그리고 채소를 심어놓은 것 같네요. 이렇게 골목길 경계로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이샤시까지 하고 내부 수리를 다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뒤쪽까지 되게 넓게 가초를 뽑았네요. 요 밑에는 화단을 꾸며놓으셨네. 그럼 마을 전체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면서 보니까 바로 앞에 버스 터미널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몰리는 것인 것 같고요. 병의원도 많고 약국도 많고 그리고 음식점도 있었고요. 딱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변에 제 우체국까지는 봤는데 관공서도 여기 다 모여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들어오는 입구가 상당히 넓습니다. 10m는 넘어 보이고 한 12m 될 것 같아요. 약국이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도 약국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체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체국이 있고, 그리고 농협도 있고, 그리고 버스 터미널 정류소가 있고요. 편의점 있고, 이쪽으로 부안 전체 읍내 시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내 메인 도로에서 한 50m도 안 떨어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연탄가게도 있고 건강원. 아기자기한 것 같습니다, 마을이. 네,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보건소인가? 공원이 있네요. 잘 져놨네요. 네, 길도 되게 널찍널찍하게 도로를 다 정비한 것 같고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보이고, 이쪽에는 시골 마을 치고는 시원시원하게 잘 정비를 해놨습니다. 이곳은 주택과 상업시설이 알차게 모여있는 곳이고요. 정비도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이번 매각 물건은 두 개로 나눠서 매각이 돼요. 그럼 하나하나씩 안내해 드릴게요. 분홍색은 토지만 매각되는 1번 물건이고요. 빨간색은 토지와 주택 일괄 매각되는 2번 물건입니다. 1번 물건은 두 개 필지 일괄 매각으로 현재 밭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바로 앞에 대문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아주 오래전에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번 물건은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붕도 잘 되어 있고 석가래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앞마당이 있고 화단도 있어요. 향은 아쉽겠지만 서향입니다. 1번 물건은 대지만 두 필지 59.9평인데요. 2번 물건은 대지 45.07평, 건물 17.3평입니다. 주택 사용일은 진짜 오래됐어요. 1910년도인데요. 계속 수리하신 것 같아요.
아마도 하이샷시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내부도 잘 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관리가 참 잘 된 주택으로 보입니다. 두 물건 모두 4m 이상의 길을 물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축하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주택은 처마를 더 확장해서 만들었네요. 그리고 1번 토지 물건은 건물 매각제라고 나오는데요. 처마 확장 부분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만 낙찰받더라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뒤에 보이는 하늘색 지붕은 사진상 처마가 나와 보이는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토지는 도시지역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가축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이고요. 상대 보호구역, 역사, 문화, 환경 보존 지역입니다.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이고요. 특이하게 보셔야 할 게 바로 옆은 부안 김상만 고택이 있습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제2구역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 신축 시 건물의 높이 제한이 있다는 점도 아셔야 합니다. 확인해보니 이쪽 일대가 다 1, 2, 3구역으로 되어 있네요. 건물 높게 지을 거 아니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건축 인허가시 좀 귀찮은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권리는 모두 소멸되면 인수되는 권리는 없습니다. 임차 내역도 없고요. 현재 소유자분이 거주하실 것 같은데요. 현장 임장 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변 살펴볼게요. 병, 의원 및 약국, 그리고 면사무소, 파출소, 우체국, 은행 등 모두 도보권에 다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까지 모두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생태공원이 있고요. 근처에 서해안 고속도로가 있는데요. 줄포 IC까지 빠르게 타실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멀리 봐볼게요. 전라도 광주는 50분, 전주 1시간 10분, 천안, 대전 약 2시간 걸리고요. 대구 약 3시간 정도 걸립니다. 물건 정리하고 시세 확인해 볼게요. 1번과 2번 물건을 나눠서 정리할게요. 1번 물건은 대지만 두 필지고요. 2021 타경 3315 1번 물건입니다. 두 개로 나눠 매각되기에 반드시 1번 물건을 표기하셔야 합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2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고요. 소재지는 전라북도 부안군 줄포면 451-2번지회 1필지입니다. 토지 면적 59.9평이고요. 건물은 매각제외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 물건의 처마 확장으로 보이기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정가 2692만 8천원에서 1차 신권에 시작합니다. 보증금은 270만원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네요. 다음은 2번 대지와 주택 일괄 매각 물건이고요. 201 타경 3312로 2번 물건입니다. 역시 2번을 반드시 표기하셔야 하고요.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2년 10월 31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토지 면적 45.07평, 건물 면적 17.3평입니다. 감정가 3787만 1000원에서 1차 신권에 시작합니다. 그럼 시세 확인해 볼게요. 현재 소유자분께서 2016년도에 1번과 2번 물건 모두 다 해서 5300만원에 매매하셨어요. 여기는 꾸준? 아무튼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지역이네요. 물론 집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최근 단독주택은 길이 좁은 곳은 평당 20만원에서 50만원이고요. 길이 좀 넓은 곳은 평당 70만원 이상, 100만원도 보입니다. 토지는 격차가 크지만 최소 평당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로 보이고요. 1번 토지만 나온 물건은 살짝 비싸 보이네요. 2번 물건은 시세 정도로 보이고요. 하지만 1, 2번 물건을 모두 낙찰받는다면 그 가치는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1번이 약 2690만원, 2번이 3780만원, 총 6470만원 정도 나오는데요. 혹시 이 물건이 마음에 드신가요? 그럼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2번 물건을 먼저 낙찰받아 찜해놓고 1번 물건을 한번 기다린다? 안되면 말고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